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역대상 4장 9절로 10절 말씀, 역대상 4장 9절로 10절 말씀을 통해 넓히시고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다같이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구하는 것을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이시죠?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 영광을 돌립시다. 8월 넷째 주일입니다. 9월이 이제 더 가까이 와 있는 때 우리들의 이 귀한 자리가 더욱더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을 성령 안에 달구고 사명을 달구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프랑스 태생의 미국 소설가 아나이스 닌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꿈을 연처럼 하늘로 날리십시오. 놀라운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삶, 새로운 친구, 새로운 사랑, 새로운 나라. 참 짧지만 의미 있는 말입니다. 이분의 말대로 여러분들 꿈을 연처럼 하늘 높이 날릴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멋지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 그런 사람들이요, 그 어디 있을지라도 역사를 열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미래를 열어가는 진짜 주인공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와 다를까요? 다르지 않을까요? 주무십니까? 다를까요? 다르지 않을까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다른 게 있다면 우리는 막연한 하늘에 우리의 꿈을 실려보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꿈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날려보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우리의 꿈과 우리의 소원과 소망과 열망과 간절함을 날려보내는 자들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때에 우리 꿈을 실어보낼 우리의 꿈을 실어보낼 그 연을 가리켜 우리는 기도라 이렇게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기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기도야말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들이 열망과 간절함과 미래를 향한 우리의 이 꿈을 실어보내는 놀라운 은총의 연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연이 어떤 것인지 무엇인지 그 실체에 따라서 우리가 마주할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가 마주할 미래가 달라지고 우리가 마주해야 할 사람과 마주해야 할 사랑과 마주해야 할 세상이 달라집니다. 이름하여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사랑, 새로운 미래, 새로운 사람, 새로운 땅, 새로운 나라. 오늘 그것이 영적인 법칙이라면 그 영적인 법칙이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정착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참 중요한, 아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굉장히 은혜의 본문입니다. 흔히 야베스의 기도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기도로 새로운 운명을 개척했던, 기도로 새로운 미래를 현실로 만들었던 야베스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이 짧은 두 구절 속에 오늘 하나님 주신 음성을 차곡차곡 하나 남김없이 우리 심령이 안고 돌아가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는 역대상 4장이지 않습니까? 전체 역대상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아브라함부터 12지파의 계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나오는 그 9장 중에 특별히 3장과 4장은 유다 지파에 관한 계보 기록입니다. 그 중에서도 3장은 다윗과 솔로몬의 계보, 이름하여 왕족의 계보가 기록이 되어 있고, 4장은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 아주 평범했던 사람들의 그 족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 없는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보통의 사람들 그 4장 속에서 유독 한 사람이 우리에게 눈길을 끕니다. 바로 야베스입니다. 다 같이 야베스. 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요, 계속 누가 누가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았으니,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낳았고 낳았으니 가운데, 그 치료한 반복 가운데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라고 시작하는 이 구절과 10절은 아주 생소하기도 하지만 아주 신선하기도 합니다. 신통치 않은 사람들의 이름의 나열 속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온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우리가 깊이 살펴볼 아주 중대한 의미가 있는 대목이다, 구절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성경에 딱 한 번 야베스라는 이름이 여기 등장하죠. 그의 기도가 그래서 매우 이례적이죠. 시사한 바가 큽습니다. 이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부터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겠는데, 이 야베스라는 사람의 이름은 고통스럽다, 조금 뜻밖이죠, 슬프다, 고통, 슬픔, 근심의 그런 의미입니다. 아니 세상에 뭐 이런 이름도 있습니까? 왜 하필이면 이름이 고통입니까? 슬픔입니까? 근심입니까? 오늘날 많은 그 학자들은 추정하기를 아마 그가 태어날 때에 아주 특별한 일이 있었을 것이다. 혹시 우리는 그들이 말하는 추정에 앞서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혹시 그의 어머니가 야벳을 낳다가 너무나 많은 산고를 겪어서 그래서 혹시나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었진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목사님, 자식을 안 낳아서 모르는 거냐? 아무리 순탄치 않은 해산의 고통 가졌다 하더라도 세상에 평생 부를 자식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을 어머니는 세상에 있다 없다? 단 한 명도 없다. 맞아요. 그래서 학자들의 이야기를 좀 귀담아 들어봐야 되겠는데,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 추정이 대표적인 건데, 그가 태어날 때 아주 중대한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그가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없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사생아죠. 사생아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회에서 아버지 없이 태어나는 아이들, 이게 벌써 수천 년 전의 이야기라면 이건 당시 사회상에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녀가 아이를 낳고 태어난 아기 야베스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회로부터 받았을 때 따가운 시선과 압력은요, 뭐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고통과 슬픔의 마음을 가지고 이름도 그렇게 지었을 거라고 학자들은 추정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다른 추정은 아마 야베스가 혹시 태어날 때 평생 갖고 살아야 될 신체적 결함이 있지 않았겠느냐, 아주 중대한 신적인 결함 때문에 그 아이를 태어난 모습을 보고 너무 탄식스러운 어머니의 마음으로 고통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혜로우시죠. 이 이야기 중에 분명히 야베스의 이름이 고통이라고 하는 이름이 충분히 설득이 됐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해도 알 수 없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 이름을 왜 야베스가 고통이 됐는지를. 그런데 분명한 건 있죠. 분명한 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인생의 출발점부터 유쾌하지 못한 이름을 가질 정도로 그의 생애가 불우했다. 불우했다는 것입니다. 별볼 없는 초라한 배경과 더불어서 출생의 그 불우함까지 야베스는 진짜 행복하지 못한 그런 인생을 출발자라고 하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보는 가운데 특별히 9절에 아주 뜻밖의 대목이 나와요. 그게 뭐라고 나오냐면 시작이 이렇습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를 낳았다. 뒤에 부분은 고통스럽게 낳았다. 고통이라는 그 의미가 있는데 앞에는 그런데 반면에 이 야베스가 결국 형제보다 더 존귀한 자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좀 앞뒤가 안 맞죠? 그러면서 어떤 반전이 묘미가 있습니다.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진술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여기다가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어떻게 자신의 이름만큼이나 슬프고 고통스럽고 외로운 운명을 출발했던 그가 어떤 과정을 겪었기에 어떤 절차를 겪고 어떤 은혜가 있었기에 모든 형제보다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물어야 됩니다. 묻는 것부터 시작하는 모든 설교나 모든 묵상은 묻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사막과 같은 오늘 이 팬데믹 세상이죠. 정말 팬데믹이란 말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 이 처참한 상황이 오늘의 현실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다른 하나님의 푸른 정원을 만들어야 될 사명과 지금 충돌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사명을 멈출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없습니다.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갈망하고 주님 재림을 기다립니다. 인생의 가시라고 말하는 삶의 가시라고 말하는 현장의 가시라고 하는조차도 이 푸른 아름다운 열매와 잎사귀와 꽃으로 변화시켜야 되는 그걸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 2절 속에 야베스의 변화, 변모를 통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확실히 붙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을까? 이것입니다. 여기에 담겨진 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불우한 인생을 불우의 인생으로 변화시키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 불우하다는 말과 불후하다는 말은 다른 거죠. 불후하는 건 뭐예요? 썩지 않다는 말이죠. 요새 한국에 불우의 명곡이라는 거 한동안 유행했잖아요. 불우, 썩지 않다는 그 정도가 아니죠. 찬란하게 빛난다는 뜻입니다. 불행하게 짝이 없는 인생을 빛나는 인생, 썩지 않은 인생으로 만드시는 분은 바로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자, 우리가 이렇게 전제를 놓고 왜 이런 전제가 결론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베스에 관한 짤막한 이 두 구절 가운데 그가 어떤 인생으로 변모가 됐는지 그 달라진 위상과 존재감을 한눈에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는 그 대목이 방금 전 앞서 우리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야베스가 그 형제보다 다 같이 존귀한 자라, 존귀한 자라. 이 존귀하다는 말이요 히브리 말로는 카바다라는 말인데 무겁다는 말입니다. 무겁다는 말입니다. 중하다는 말입니다. To be heavy, weight란 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야베스가 문자를 보면은 아주 무게감 나가는 사람이 됐습니다. 존재감 나가는 사람이 됐습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영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제가 추천하는 그 NASB 이 영어 버전을 보면 야베스 was more honorable. More honorable than his brothers. 그의 형제들보다 honorable. More honorable. 더 영예로운 존재가 됐다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근데 각기 번역들을 보면 의미가 참
색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공동 번역 같은 데는 가장 세력 있는 자라 이렇게 번역을 했고, 70인역 세토진티의 70인역을 영어 번역한 그 번역에는 famous,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됐다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뭐 여하튼 간에요, 이 카바다라는 단어가요 특별히 참 재미있는 건요, 전쟁에 나갈 때 아주 특출난 존경할 만한 뛰어난 장수들을 가리켜 쓸 때 이 카바다란 말을 종종 썼어요. 그러니 이 모든 번역들과 모든 이야기들을 한번 우리가 한번 종합해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야베스는 명실공히 누구도 넘볼슘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들이 태어날 때부터 고통이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는 인생을 하고 시작했던 그였지만, 그에게 견주는 자체가, 다 같이 견주는 자체가 신뢰다. 그런 말입니다. 참 대단하잖아요. 무게감 나가는 사람, 유력한 자가, 그것도 사인이 기구한 운명의 사람이 어떻게 변화가 됐을까? 저는 이런 대목이 오면 요새는 이제 이해가 잘 되는 겁니다. 젊었을 때보다 더 이해가 잘 돼요.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이런 인생의 아주 전인적인 인생의 변화가 그렇게 쉽나요? 한번 내 마음 뚝딱 먹었고, 아니 미안합니다, 마음 질끈 먹으면 뚝딱하고 그냥 내 인생이 싹 바꿔줄 수 있습니까? 다들 얼굴이 어두워지시네. 이거 드라마에서는 쉽게 나오지만 현실적으로는요 참 이 삶의 환경을 변화시켜서 우리가 말하는 영향력인 자리로 간다는 것은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베스가 말합니다. 맞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 인생 역정은 그렇게 쉽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능합니다 하고 자기 스스로 고백을 해요. 그것을 가능케 한 분이 누구였다는 것을, 그 까닭을 고백합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로 환난을 보았으나 근심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다 같이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굉장히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한 질문이 아니고, 믿고 있지만 진짜 믿고 있는지 다시 한번 대질문해야 될 중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결코 누군가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변화를 가져오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건 거의 선언에 가까운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특별히요, 저는 이 허락하다는 이 말이 너무나 매력적인 말을 생각해요. 한번 이런 것들은 기억해 두세요. 기억해 뒀다가 좀 전도할 때 쓰세요. 자, 다 같이 보. 보호가 아니라 보. 시작. 보. 영어로만 비옵니다. 허락했다고 하는 이 단어가 심플해요. 히브리 말로는 보라는 단어예요. 이 보라는 단어는, 이 보라는 단어는 허락했다는 원래 뜻이 아니라 문자로 보면 들어가다, 들어오다. 구약성경에만 2560번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허락하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동할 때, 이동하는 이동을 물체를 물체로 이동시킬 때 그 움직임을 가리켜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단어가 여기 들어갔을까요? 여러분들 창세기 7장 7절에 보면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이게 뭐라고요? 보입니다. 근데 이런 단어가 허락하였다고 하는 단어로 지금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야베스가 말하는 핵심은, 강조점은 하나님이 나의 필요한 인생을 마감시키고 움직여서, 다 같이 움직여서 영광스러운 자리, 그 자리로 이동시키셨다. 삶에서 삶으로 이동시키는 분은 환경이라든가 사람이라든가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이 오늘 우리를 억제고 갖다 놔도 하나님이 하실 때는요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키시고 업로드 시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감히 힘주어 말합니다. 모든 세상 만사의 보,
허락을 하시는, 결제하시는 분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승인 없이는 인생의 역전 있다 없다? 없습니다. 불후의 인생을, 불후의 인생을, 불후의 인생을 바꾸시는 분은 오직 그 보 허락하심 때문에 가능하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이 보 달라고, 이 보의 주인께서 그 보의 축복을 나에게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야베스의 기도에는요, 이 그래서 야베스로 하여금 정말 신령한 아주 신비한 날갯짓을 하고 홀피상케 한 그 결정적인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시간과 공간과 역사를 뛰어넘어서 소개한다고 하는 강력한 소개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이 소개를 기쁘게 받으시면 다 같이 아멘. 어떤 인생일지라도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불안의 물음표가 능력의 느낌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불안의 물음표가 축복의 마침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 곳곳에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어저께 새벽 기도 때 시편 105편을 제가 말씀을 좀 나눈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영영한 언약이라, 이르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의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때에 저의 인수가 적어 매우 영성하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냐면 저의 인수가 적었다. 여러분들 사람이 힘 아닙니까? 사람도 별로 없는 그런 신분이었고 매우 영성했다. 어려운 말이더라고요. 한자로는 이게 적을 영자 별성자. 그러니까 한마디 말하면 별벌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수준은 없었고 힘도 없었고 별벌도 없었고, 그리고 그 땅은 그들은 나그네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아버지의 관계성이 만들어지고 나니까 세상의 그 땅 어떤 자들도 그를 넘보지 못하고 그들은 당당한 chosen people, 선택의 백성으로 힘있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능력의 역사가 오늘 이 모든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67편 5절에도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땅이 그 소산을 내었도다.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야, 오늘은 크게 해도 작게 하고 작게 해도 크게 하고 그러나 마음에는 크게 하세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는 말을 할 때요, 꼭 살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The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말하고 나면 하나님의 의로움이란 말이 우리와 좀 복 주는 것과는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이 의로우시니까 죄진이 우리들은 그 의로움 앞에 전부 다 죽어야 될 운명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를 얘기하고 나면 우리는 죽을 형벌의 상황, 이런 상황을 떠올려요. 근데 여러분들,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의가 하시는 일이 뭘까? 하나님의 의의가 미치는 그 자리, 하나님의 의의가 우리에게 가져온 결과가 뭘까는 전혀 달라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의 살아남. 하나님의 의는 죄진 죄인들을 형벌케 하는 그와 같은 맥락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살립니다. 언약적인 관계적 신실함을 통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살아남의 역사를 주신, 이게 하나님의 의가 하시는 일입니다. 목사님이 지어낸 얘기죠. 안 그래요? 로마서 1장 17절에 뭐라고 바울은 힘줘 말합니까?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나니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람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결론을 말할까요?
복음에는 의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심은 자신이 의로우심을 뽐내시고 우리 죄진 인간들을 형벌을 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이 아니라 그래서 더욱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믿음을 통해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요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클래스요 하나님의 격이요 하나님의 본마음이요 하나님의 진심이라. 야베스가 이 마음을 이미 역사를 뛰어넘고 시대를 뛰어넘어서 공간을 뛰어넘어서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10절의 하반절에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의의에 이렇게 자기는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의 안에 우리가 들어갈 때는요 고통덩어리가 무슨 덩어리가 되겠어요? 복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문제의 삶이 어떤 삶이 돼요? 축복의 삶이 되는 겁니다. 쫄짱부 인생이 변하여 대장부 인생이 되는 거죠. 손가락질 받는 자가 변하여서 환호받는 자, 유력한 자, 누구처럼? 야베스처럼. 그 탈바꿈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가, 그 파운데이션이, 그 근거가, 출처가 뭐냐면 하나님이요. 정확히 말할까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자신의 자신을 뽐내는 그런 의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의다. 인정하시죠? 그러고 나면 오늘 그런 마음이 성령 안에서 내 안에 강하게 와닿고 나면요 요새 이 어깨가 자꾸만 축처지는 분들 절로절로 들썩들썩 올라가게 되고 그래 하나님의 의는 나를 살리시는 의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 나를 함께 하신다. 누구를? 나의 자녀들을. 나의 24시간 나는 부모된 내가 보호하지 못하고 그들을 할 수 없는 모든 것까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지키신다. 하나 흥미로운 것은 이 로마서 읽으신 방금 말씀드렸던 1장 17절에 그 믿음이라고 하는 의인은 믿음을 산다는 말씀이 하박국에도 나오죠. 하박국에도 2장 4절에 나오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참 재미난 일이 있어요. 이 하박국에 있는 그러니까 구약은 히브리 말로 쓰였잖아요. 그 믿음이라는 단어의 히브리 말이 에무나란 말입니다. 다 같이 에무나. 에무나란 말인데 이 에무나란 말은 사실 믿음이란 거다 문자적으로 보면 단단하다, 견고하다는 뜻이에요. 단단하다, 견고하다. 그런데 이 에무나란 단어, 에무나란 단어가 구약에 제일 먼저 쓰여진 것이 어디냐면 출애굽기 17장 12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와 함께 아말렉과 전쟁할 때 저 산에서 누가? 제가? 장로님이? 모세가 손 들고 기도했죠. 그때 옆에 두 사람이 받쳐들었어요. 누가? 너무 잘하시면서 그렇죠? 겸손하십니까? 아론과 홀이 팔이 떨어질까 봐 받쳤잖아요. 그때 나오는 거예요. 아론과 홀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였더라. 내려오지 아니하였더라. 이 내려오지 아니하였다 이 말이 에무나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에무나는 뭐냐면 믿음이란 말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버티는 겁니다. 다 같이 버티다. 목숨 걸고 발견한 깨달은 진리의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세상이 내게 뭐라든 사람이 뭐라든 끝까지 그 말씀 붙잡고 버티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좌우분에게 한번 강력하게 버티십시오. 시작. 버티십시오. 그 손이 떨어지려고 하더라도 버티십시오. 그러면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또 만들어서 그 버팀을 돕게 하십니다.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버티는 겁니다. 이 팬데믹 세상에 진짜 믿음이 뭐냐고 뭘 말할까요? 우리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말로 말하면 버티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버티십시오. 그 버팀 뒤에는 든든한 우리 예수님이 그 자리에 우리를 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선이 떨어지지 않도록 버티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상황에서 동행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버팀을 받고 허락하심에 결제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믿고 버티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야베스가 왜 성공했느냐고요? 어떻게 성공했느냐고요? 청과서 물어보세요.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나는 적어도 하나님이 보의 주인임을 깨닫고 저는 버텼습니다. 버티는데 내 힘이 아니라 그분께서 그분의 힘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버팀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부르 인생에서 부르의 인생은 이 에무나 버티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업도 학업도 모든 생활도 건강도 이 믿음의 버팀이 꼭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본문 전체에서 야베스를 통해 주신 하나의 또 하나 강력한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 곧 그분의 다스림이 내 삶에 충만하기를 구하는 기도, 그런 기도가 살아있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살아있는 기도를 가진 자의 삶에는 하나님의 무한한 응답과 지경에 넓혀주심에 실제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기도, 어떤 기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내 삶에 임하게 달라고 말하는 그 살아있는 기도가 시간시간 역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또 여러분의 나나 이 역대상을 읽는 모든 독자들이 한결같이 동의하는 사항이 있죠. 야베스가 성공한 자가 된 것은 야베스가 된 것은 그 결정적인 비결이 뭡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그런가 하면 그에게서 찾으시는 비결이 하나 있어요. 기도. 기도. 기도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기도로 설계하고 기도로 꿈꾸고 기도와 함께 마지막 결말을 지었던 사람을 성경에서 꼽아보려면 야베스가 아마 그 으뜸일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10절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가려오 가려대 하고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했더라. 그러니까 야베스는요, 이 기도가 핵심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만한 그런 어떤 기도를 드렸다고 하면 분명히 그 기도 안에는 뜨거운 열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야베스도 예외는 아닙니다. 남다른 열정이 거기에 쏟아졌을 것입니다. 자, 그 열정을 우리가 느끼게 하는 그 대목을 좀 목사님 말씀해 주세요 하면 저는 대뜸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다 같이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이 대목이 열정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똑같은 나르를 반복한다고 하는 것은 강조하는 거잖아요. 복의 복을 강조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NASB에 보니까 You'd bless me indeed 이렇게 했어요. Indeed, 정말 진실로 꼭꼭 복 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꼭 복을 주세요. 확실히 복을 주세요. 야베스가 기도하면서 이 말이 아니라 가슴이 막 불타면서 꼭 주세요. 열정적으로 그 열정이 어땠는지 진심이 어땠는지 그 진심의 무게가 어떠한지를 오늘 본문이 아주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요 복의 복을 더하사는 말씀에는 강조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이제 자신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지 어떤 내용을 구할지 앞으로 내가 뒤에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도의 구체적 내용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리는 그런 의미도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죠. 하나님 복을 주시려면 이런 복을 주세요. 하나님 복을 주시려면 이런 복을 주세요. 이런 느낌이 여기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그래서 흥미롭게도 요새 나와 있는 한국어 성경의 개역개정에는 이 느낌을 고스란히 살려서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복을 주시려거든 복을 주시려거든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이렇게 나와요. 참 제가 봐도
맛깔스럽게 해놨습니다. 생동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정은 또 하나 어디 나타나냐면 10절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아뢰어 가로되, 여기도 아주 강력하게 나타나요. 여러분들 아뢰다는 말이 우리가 말할 때는 그냥 말씀을 드리다 이 정도 느낌이잖아요. 근데 원어는 카라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에요. 카라란 말은 cry out이에요. 울부짖다예요. 지금 야베스는요 기도를 정중하게 아주 점잖게 여호와여 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막 가슴을 치면서 막 치면서 울부짖듯이 포효하듯이 하나님 내게 이런 복을 꼭 주세요. 복을 주시려면 이런 복을 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베스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오늘 이 여러분들 한국이나 미국이나 전 세계 오늘 이 시점에서 어느 때보다 교회가 지상의 모든 교회들이 어느 때보다 이 cry out, 카라의 기도를 드려야 할 텐데 너무 아이러니하게 교회들은 잠잠하고 물론 아닌 교회들도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의미에서는 어디 있든 간에 공간과 지경에 상관없이 이 열부짖는 기도를 통해 세상을 바꾸는 동인체가 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베스를 야베스에게 대한 그의 살아있는 기도의 핵심, 그러면 그렇게 뜨거웠던 그 기도들의 야베스의 기도에 세 가지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은 나를 도우시고 근심 없게 달라는 이 세 가지의 기도를 드리는데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읽어보시면서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단연코 첫 번째 나와 있는 다 같이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enlarge my border, 나의 보도를 경계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요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거죠. 어찌 보면 나머지 두 기도는요 부수적인 기도입니다. 나의 지경이 넓혀지고 나면 당연히 주어질 혜택인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가지고 인생의 승부를 걸었던 이 야베스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기뻐했던 그의 기도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은 지경을 넓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자, 그렇다면 목사님, 이 기도를 넓게 달라, 지경을 넓게 달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핵심이었다. 그래서 그 핵심을 뚫어서 하나님 기뻐했다고 말한다면 도대체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이 말 뜻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여기 어떤 뜻이, 어떤 지경이 어떻게 넓혀달라는 것입니까? 라고 묻지 않겠습니까? 야베스가 말하는 지경을 넓게 달라는 이 지경, 이 지경이란 말은 개불이란 말인데 원어 개불이란 말은 영토, 국경, 경계란 뜻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아,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 형편이 너무 초라하니까 내가 사는 동안에 내가 소유할 땅을 좀 크게 넓히는 복을 주세요. 보니까 뭐니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인데 그 중에서도 부동산, 동산보다 부동산이 이게 땅이 이게 금 이게 잘만 투자하면 이게 금싸래기더라. 하나님 제가 지혜가 왔는데 부동산이 최고입니다. 저는 땅 부자가 꿈입니다. 땅을 좀 확실하게 주옵소서. 아멘 안 하시잖아요. 이런 느낌? 아닙니다. 당연히 아니죠. 지경을 넓혀달라는 얘기는, 경계를 넓혀달라는 얘기는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 내 자신의 한계, 다 같이 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게 해주옵소서. 세상에 우리를 가두려고 하는 얼마나 많은 담과 장벽과 울타들이 많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건강하려고 하는데 건강을 얽으면 울타리들이 있고 담이 있고 세상에 수많은 꿈들이 있어요. 평화를 구하고 평안을 구하는 무한한 꿈들을, 근데 그 무한한 꿈들을
그만 우리를 가둬버리고 하는 어떤 울타리들, 그래서 내 한계는 못 벗어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아십니까? 우리가 성공이라는 말을 되짚어보면 한계를 뛰어넘었다는 거 아니에요? 성공을 하려면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야베스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한계점을 넓게 해달라고 하는, 믿음의 한계를, 믿음을 가지고 내 한계를 뛰어넘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간절한 기도가 제일 먼저 담겨진 첫 번째 뜻입니다. 그러기에는 이미 야베스는 알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믿음으로 한계를 뛰어넘고자 하는 자들에게 충분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시편 18편 28절에 보니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요 주께서 나의 인생의 등불을 켜심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지하고 적군을 달리며 내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던,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시건, 여러분이 건강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시던, 무엇보다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나의 모든 생애를 바쳐서 앞으로 나갈 때, 수 없는 장애물들이 있을 때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 그 제한점을 뛰어넘고자 간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충분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요셉은 그러므로 무성한 가지, 곧 센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뛰어넘었다고 창세기 49장에 그의 인생을 축복하는 장면들,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그러면 한계를 뛰어넘는 그것이 지경을 넓히는 크기도를 뛰었다, 그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어떤 것일까요? 영향력입니다. 인플루언스입니다. 자신의 영향력이 주변에 더 넓게 미치기를 야베스는 기도했던 겁니다. 땅을 살라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욕망에 불을 구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아간 동안에 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영향력들이 세상에 더 아주 이펙티브하게, 아주 효과적으로 딥플리 깊숙하게 미치기를 그런 간구했어요. 이거 정말 중요한 기도입니다. 오늘 교회가 필요한 기도고 우리가 필요한 기도 아닙니까? 무엇을 많이 쌓아놓고 무엇을 많이 달라는 기도보다 내 영향력이 사회에 어떤 영향이 미치기를 간구하는 것, 이거 참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상을, 그 변화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더 많은 책임과 더 많은 영향력을 달라는, 이거 사명의 기도 아닙니까? 사람마다 믿음에 관한 정의들은 다 다르겠죠. 그래서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영향력이라고 믿습니다. 믿음 있는 자는 믿음은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그건 기본입니다. 믿음으로 어떤 영향력을 끼칠 건가, 이게 믿음의 내용이고 이게 믿음의 수준이고 이것이 믿음의 실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저는 느헤미야가 이런 면에는 야베스와 버금가는 사람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70년의 포로 생활 가운데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중군 동정을 제패하고 다스릴 때 끌려갔던 포로의 2세로 술 맡은 관원장 높은 직위에 올라갔던 니에미아가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무너졌던 그 고토를 동생이 하나니아가 우연히 가서 보고 온 그 사실을 듣는 순간에 금식하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가라는 말도 하는 적 없는데 자기가 거기 가서 하나님 사명을 감당해 달라는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귀환해서 50일 만에 성각, 무너진 성각을 수축해요. 자, 그런데 그 성각을 설적할 때에 모든 걸 버리고 그곳에 와서 이민이 이세가 우리 아들, 딸들, 세컨 제너레이션이 그 일을 할 때 아무도 그걸 푸시한 적이 없어. 하나님의 사명이 절로절로 그에게 찾아왔죠. 은혜죠. 근데 얼마나 방해가 심했는지 압니까? 근데 수많은 방해가 심해서 사람들이 움츠러들 때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느헤미야 4장에 보니까 13절에
내가 성 뒤 낮고 넓은 곳에 백성으로 그 종종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게 하고 칼을 가지고 서게 하고 예루살렘 안으로 이제 성각을 쌓으면서 들어와서 그 성을 지켜주는데 아무도 들어올 생각 안 해. 예루살렘 들어오는 순간 전부 다 타겟이 될 것 같으니까 주변에 수많은 70년 동안 살았던 그 가나안 족속들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런데 설득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 위대합니다. 설득하고 기도하며 설득했더니 그들이 그의 말대로 칼과 창을 들고 섰다는 거예요. 내가 도로 번 후에 일어나서 귀인들과 민장 즉 지도자들과 남은 백성의 고하기를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운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었느니라. 이 말이 안 먹히 들어갈 줄 알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감동이고 역동적인 외침 앞에 한 사람 두 사람들이 다 몰려드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났어요. 그때로부터 from that day on 그날로부터 일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날로부터 그때로부터 내 종자의 절반은 역사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대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담보하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은 병기를 잡았는데 언제 적이 쳐들지 모르니까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한 손에는 성각을. 이거 우리가 과거에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응? 한 손에는 병기와 한 손에는 응? 호미를 들고 말이죠. 낫을 들고 말이죠. 연장을 들고 말이죠.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차를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다 같이 아멘. 한마디로 이거죠. 느헤미야 한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있으니까 그의 영향력 가운데 모든 사람이 들어오더니 전부 다가 이제는 죽기를 각오하고 죽음도 어떤 고난도 회방도 방해도 이제 아랑곳 없이 이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이 역사가 지금 대한민국 지금 위기인데 미국도 물론 위기죠.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세상의 소망은 영적 보면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살아야 세상이 사는 겁니다. 왜? 영적인 구원의 마지막 그 통로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버티고 살아나셔야 됩니다. 지금 미국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최근 아리조나 대학에서 미국인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나 했어요. 최근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난 8월 9일 날, 한 달도 안 됐어요. 8월 9일 날 크리스천 포스지에 그 아리조나 대학 문화 그 연구센터에서 그 2,000명을 미국인 상대로 그 조사했던 설문지 앙케트를 발표했는데 결과가 너무 좀 심각해요. 아메리칸 월드뷰 인벤토리 2021이라고 하는 이 결과 보고서인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미국인의 3분의 2가 오늘 이 시점에 미국의 3분의 2 크리스천이라고 스스로 말하는 사람들의 3분의 2가 어떤 신앙도 파인, 어떤 신앙이든 어떤 종류의 신앙이든 가짐은 오케이라는 거예요. 이거 옳은 겁니까? 신앙은 단순히 그냥 좋은 사람, 선한 사람을 되는 것에 도움이 돼 라고 미국에 사는 그 전에 3분의 2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이거 엄청난 이건 문제입니다. 응? Most people contend that all faiths are of equal value. 모든 신앙이 다 같대요. 모든 믿음이 공과 똑같은 밸류를 갖는데요. 여러분들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하는 out of church, out of salvation이라고 하는 천하 만민들에게 구원받은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말하는 성경의 말씀들이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말씀이 다 훼파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교도 좋고 힌두교도 괜찮고 그저 예수 믿는 것도 괜찮고 종교는 다 사람을 선하게 만들어. 이게 지금 미국의 교계의 분위기라는 겁니다. 성도들의 분위기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분위기라는 겁니다. 가슴이 철렁거려요. 이미 영적으로는요 마귀들에게 백기를 든 거 아닙니까? 지난 며칠 전에 조선일보, 한국 조선일보에 1,000명 상대로 19세에서 59세까지 한국 남녀를 1,000명을 대상으로 앙케트 조사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압니까? 한국인의 71.6%가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이나 미국이나 정신 상태가 영혼이 지금 피폐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어디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선한 역량, 영적인 역량력을 끼칠 수 있는 목회자와 성도와 교회가 그리울 때입니다. 오늘 그런 지경을 넓혀달라고 야베스는 기도하고 그런 야베스 열정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고 교회는 살아있어야 되겠다. 영적으로 무장하는 오늘 우리부터가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함께 나눈 우리부터가 또 다른 야베스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지경을 넓혀달라는 이 기도에는요 진짜 핵심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 다 같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위에, 나의 삶 위에 충만하옵소서. 하나님의 통치의 지경이 경계가 넓혀달라고 하는 이게 강력한 기도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나와 내 인생, 우리와 우리 인생에 머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인생이 뒤바뀌는 것인 것이 아니라 세상이 뒤바뀝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사람의 여러분들 영혼은 좋은 말로, 도덕적인 말로, 윤리적인 말로 변화가 됩니까? 안 됩니다. 영은 영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한 거죠. 성령으로 가능한 거죠. 그래서 힘으로 안 돼요, 눈 안 돼요, 오직 여호와 힘만으로 가능한 얘기가 바로 이 말씀 아닙니까? 이런 통치가, 이런 다스림이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쫙 내 삶과 우리 모든 삶에 임하기를 누가? 야베스가 기도했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와 있는 어떤 표현들을 가지고 이 지경을 다른 말로 바꿔본다면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Inheritance, 유업, 기업이다. 그러니까 지경이란 말은 출애굽기, 신명기, 레위기 표현으로 말하면 이건 기업이요. 그런데 이건 신약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말했던 그 나라입니다. 그래서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그것은 하나님의 기업, 그냥 기업이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살아있는 기업. 그리고 그것은 뭐예요?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가 오늘도 주기도만 할 때마다 하는 거,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다같이 나라이 임하옵신. 예수님이 가실 때 기도문을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그 기도를 먼저 하고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예요? 나라가 임하게 달라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게 달라는 얘기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 땅에 이제 다시 회복되어서 그 지경이 넓어져서 삶이 삼대로 인간다운 인간으로 우리가 다시 거듭나게 달라는 이 놀라운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저는 아무쪼록 오늘 이 아침에 아름다운 게 모든 가정가정들, 직장, 사업장, 삶인장 가운데 비같이, 소낙비같이, 축복의 장마비같이 내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참 사랑했는데 그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범죄도 많이 했죠. 실수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시편을 계속 보면 이 사람이 평생 한 가지 놓지 않고 아주 씨름했던 것이 있어요. 씨름했던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그 다스림만큼은 목숨 걸고 하나님께 구했어요. 그거를 앞장세우고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크게 쓰셨어요. 사무엘하 8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다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저를 쳐서 그 마병 1,700과 보병 2만을 사로잡고 그 병거 일백성의 말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말의 힘줄을 끊었다. 아니 세상에 그 당시에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오늘 말하면 전차 아닙니까? 가장 강력한 병기인데 그 말을 못 쓰게 힘줄을 끊어버렸대요. 기본적인 남겨놓고. 이게 미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아닙니다. 미치기 미쳤는데 제대로 미친 거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미친 거죠. 제정신인 겁니다. 이거죠. 어떤 승리도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말의 힘이 아니라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난 승리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책임지신다고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아멘. 시편 97편 1절에 그런 힘있게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나니 땅은 즐거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하나님 통치하시니까 기뻐하라. 오늘 아직도 하나님의 통치는 여전히 교회에 임하시고 믿음이 임하시고 믿는 자위 임하시니 어떤 세상을 우리가 만날지라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담대하라. 오늘 저는 예배가요 하나님께는 참 영광을 돌 예배지만 저는 이게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스피리추얼 미션 임파서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이제 지령을 내리는 거예요. 미션을. 그 미션의 근거 문제 압니까? 내 통치가 여전하니 담대하고 기쁘게 사명 감당하라. 최근에 그 유튜브를 통해서 그 찬양 곡을 하나 들었는데 제목이 날 다스리소서, 날 다스리소서. 근데 가사가 좋더라고. 곡도 좋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날 다스리소서. 내 모든 삶에서 주의 생각으로 날 통치하소서. 주님의 말씀 날 지배하시고 내 삶의 생각의 할례를 행하소서. 나의 삶 주께 가기 원하네. 나를 넘어 하나님께로 향하고 내 생각 주께 복종시켜.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십자가만 나의 이유 되게 하소서. 아, 난 여기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십자가만이 나의 삶의 이유, 생활의 이유, 건강의 이유, 복받는 이유 되게 하소서. 십자가만이 우리의 이유가 되게 하소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확실한 이유 되게 하소서. 나를 받쳐줘서 내 모든 것 주의 마음으로 채우소서. 나의 생각, 나의 호흡, 나 주의 것 날 다스리소서. 오늘 여러분들 역대상 말씀 9절 10절을 통해 주실 말씀을 이제 나눴습니다. 말씀을 마감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사막과 같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정원으로 만드는 위대한 미션이 오늘 우리 교회에 있고 모든 크리스천에게 있고 지상의 교회에 있다면 인정하시면 아멘. 이 위대한 사명을 위해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늘아버지이시는 하늘아버지 역할을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고 잘해주시고 잘해주실 것이고 변함이 없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열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프로한 인생을 프로의 인생으로 만들어주시는 인생의 변모자여 허락하심의 주인이시다. 자, 그런 하나님을 보혜 하나님을 믿는다면 믿고 오늘도 한 발을 디뎌서 교회를 향하고 복음을 향해 조금 더 가까이 조금 더 힘차게 조금 더 강하게 강렬하게 나간다면 그런 자들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보이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사업장을 다스리소서.
책임지소서. 내 직장을 책임지소서. 내 자녀들을 책임지소서. 내 건강을 책임지소서. 내 사명을 책임지게 하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소서. 온통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의 십자가를 통해, 십자가의 보호를 통해 온 가정에 퍼져나가는 그런 지경이 넓혀진 역사가 있기를. 그래서 야베스가 웃고 있으니 오늘은 나의 웃음으로, 내일은 그의 웃음으로 또 다른 야베스의 행렬이 이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